생활에 꼭 필요한 앱만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쏙쏙 골라서 소개해드립니다. 문 박사의 앱다방, 문 밖의 여자, 문태훈 박사님. 안녕하세요. 문 밖의 여자, 앱다방 문태훈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김미아 씨. 네네. 오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요? 뭐요? 등대를 지키는 사람을 뭐라 하죠? 등대지기. 그쵸? 네. 저는 좋은 앱만 쏙쏙 골라서 가르쳐 드리니까 앱지기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아, 그런 생각을 문득 하셨어요? 네. 저는 옛날부터 했었는데. 아, 그러셨어요? 앱지기라는 말 전 처음 들어보는데. 앱지기. 앱지기 제가 만들었어요. 아, 그러니까요. 최초로. 너 최초로 괜찮죠? 만드셨구나. 네. 좋네요. 앱지기. 문밖의 여자 앱지기 문박사님. 좀 길기는 하지만 그냥 앱지기. 앱지기. 오늘은 그러면 앱지기로서 어떤 앱을 알려주실 건가요? 예. 8월은 네. 휴가철이라 여행들 많이 다녀오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많이 찍기는 찍었는데 관리를 못해서 어떻게 이것을 좀 더 멋지게 만들어보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 아, 그래요? 예예. 예. 그래서 이번 주는 그 찍은 사진들의 매 네. 순간을 예술적인 작품으로 만드는 그런 동영상 편집 앱을 준비했습니다. 오, 너무 좋다. 우리 스마트폰 있으니까 사진은 막 여기저기 막 꽃도 찍고 막 좋은 풍경도 찍고 예쁜 사람도 찍고 막 찍는데 그걸 뭐 어떻게 동영상으로 이렇게 할지는 몰랐는데 그런 게 있단 말이죠. 네, 그렇죠. 컴퓨터로 가능한 게 아니고 스마트폰에서요. 그렇죠. 아. 예전에는 동영상 편집 기술을 학원 같은 데서 장기적으로 배우고요. 네.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설치된 그런 컴퓨터에서만 가능하던 일인데 예. 요즘은 그냥 사진만 골라서 넣어주면 자동으로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그런 무료 앱들이 나왔습니다. 이야, 편리한 세상이네. 그러니까 우리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넣기만 하면 동영상으로 만들어주는 무료 앱들이 있다고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지 요즘 그 SNS 같은 데 보면은 동영상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쵸. 스마트폰이 발전하면서 네. 과거에는 그 텍스트 문자 중심의 SNS였죠. 그러다가 사진 중심으로 SNS로 바뀌면서 요즘에는 그렇게 동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동영상 중심의 그런 트위터나 바인 같은 SNS가 등장하게 되면서 네. SNS에 동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동영상을 배우기 위해서 별도로 이렇게 학원 같은 데를 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요즘에는 동영상 만드는 앱만 하나 준비해 주시면 쉽게 동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동영상 어떻게 만들어요? 앱들을 일단 설치를 먼저 까셔야 되겠죠, 앱을? 예, 그래서 앱을 띄우면 다양한 기능들 중에서 슬라이드 쇼를 누르면 스마트폰 속에 앨범들이 모두 떠요. 와. 그 중에서 동영상으로 만들고 싶은 앨범으로 들어가 동영상을 만들고 싶은 사진들을 모두 선택해 줍니다. 네. 그 다음에 완성, 이렇게 간단하게 버튼만 누르고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면 어머나. 세상에 놀라실 거예요. 그 어머나 이렇게 놀라면 안 되고 어머나 이렇게 놀라야 그렇죠. 돼요? 그 정도로 놀라웠다. 네. 깜짝 놀라실 거예요. 깜짝 놀랄. 네. 아 그렇구나. 자동으로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멋진 동영상이 자동으로 만들어지고요. 특별한 기술 없이도요? 그렇죠. SNS 시대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네. 동영상 SNS 시대를 대비해서 누구든지 꼭 동영상 만드는 방법은 이제는 익혀둬야 할 시대가 된 거죠. 음악도 나와요? 음악은 자동으로 동영상에 삽입비트 들어가요. 이야. 골라만 주면. 그런데 본인이 원하는 음악이나 기타 테마 네. 다양하게 애니메이션 스티커도 넣고 이렇게 해서 원하는 대로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이야 신기하네. 그럼 박사님 그 동영상 만드는 앱 깔아보려면 어떤 검색어로 검색해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들어가셔서요. 네. 동영상 편집으로 검색해서 다운로드 수가 가장 많고 평가 점수가 좋은 앱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오늘 당장 깔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동영상 만들기 도전 앱. 네, 뮤직비디오 한번 모두 만들어 보시죠. 아, 그러게요. 오늘 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문 박사의 앱다방, 아까 무슨 직이라고 하셨죠? 제가 잊어먹었는데. 앱지기? 앱지기, 문직이라고 할 뻔했어요.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냥. 아니, 앱지기 기억하겠습니다. 앱지기, 예, 문태현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